고객이 이걸 좀 섞어드려도 됩니까? 아, 네. 건들지 마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벨벳은 만져도 되죠? 벨벳은 만져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도 중요합니다만 원래 하던 방송 요게 또 어떻게 될지 아침 라디오 여성시대를 지금 4년 넘게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 종편의 프로그램 하나를 TV를 합니다. 또 M본부에서 복권 추첨 생방송을 또 매주 이 정도면 유튜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가 돈 때문에 네. 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걸 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더 늦기 전에 쌓아보려고. 하여튼 지금 라디오 너무 훌륭하지만 TV 쪽에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나왔습니다. 박수 치신 거는 나와서 박수 치신 거 나왔습니다.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방송으로서 이 정도를 읽어놨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자꾸 미련을 두고 있어요. 오. 저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걸 내가 못했네. 맞아요. 예, 저거 내가 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아쉬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내가 못한 타방송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가 하고 있나 의심하면 지켜보는 거 누가 하고 있나 진짜 잘 보시네. 속속들이 얼굴이 빨개지시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 최 실장이 뭐 형님 이 프로그램 새로 뭐 하네요 그러면 그래? 야 그거 내가 하면 딱일 텐데 이런 얘기를 안 그래도 최근에도 몇 번 한 적 있어요. 정확하다. 예전에는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하러 가면 그냥 온순한 사자였는데 사자가 온순해요? 사자인데 온순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그러고 싶진 않다. 방송국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고 싶다. 관계자들이 해달라는데 내가 맞추고 싶지만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하자. 그 방송에서 건방진 마음이네. 건방진 마음까지는 아닌데 온순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내가 좀 가보고 싶다. 캐릭터 변화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방송 쪽에서. 근데 이제 선배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야 되냐 했을 때 이게 중요하네요. 가족 프로그램이다. 딱 나왔죠. 제가 그래서 딱 나왔다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이 출연을 해야 된다? 네. 그건 제가 좀 원치 않는 방향이라. 가족 프로그램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네, 대박이에요. 대박이 난다. 새롭게 사람들이 오 서경석 씨 오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할 정도로 이미지 변신을 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동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좋고요. 그건 네. 뭐 상관없는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제 가족이 나와서 방송을 해준다면 다시 좀 부흥기와 선배님 원하는 그런 선배님 하고 싶은 방향 쪽으로 방송을 이미지 변신을 하면서 할 수 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 아내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네. 아 이게 또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아이까지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너무 아무튼 그러면 요거는 못하더라도 요건 못하더라도 요거는, 예, 이렇게 조금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무조건 오케이를 하시는 게 토크쇼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시사라든지 여기서 포인트 카드 하나 뽑아보실까요? 지금 이제 방송 쪽으로는 네. 그냥 내가 밤바다에 네. 등대라도 하나 키고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꺼지지 않은 불씨 정도만이라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활활 타오를 수는 없지만 이 방송이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밤하늘의 등대 요 두 개 정도를 내가 피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유튜브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그래요? 지금 올해로서 올해? 연초까지는 그것이 맞다. 머릿속으로 그래 밤바다에 등대 두 개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으로 이 꺼지지 않는 등대잖아요. 중요하죠. 꺼지지 않는 등대로 내가 꾸준히 가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상당히 소중하죠. 앞으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라. 네. 내년 초까지.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편집인 것 같아요. 여기. 네. 선배님인 거예요. 제가 편집하죠.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요거나 열심히 해라. 겸허해져라. 겸허해져라. 네. 현재 것에 감사할 줄 알아라. 보너스는 굳이 안 봐도 될 뻔했어. 상처 받으셨나요? 예, 아니요 상처는 아닌데 팩트였나요? 예, 정확해요. 이제 현재 매니저면서 또 유튜브 편집 촬영을 돕는 네. 뭐 이제 저하고 이제 거의 한 몸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네네. 둘의 어떤 합은 어떤지 3, 4개월 됐죠? 4개월 4개월 차인데
예,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예. 섞어주셨고 또 시계방향으로 한 번만 섞어주세요. 시계방향으로 아 4개월 되셨으면은 아직 이제 맞춰갈 단계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니저를 겸한 지는 뭐 두 달. 왜냐면 이제 운전이 안 돼. 아 예,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승합차 타니까 커서 이제 현재는 제가 운전을 하고 아 매니저를 모시고 사시네요. 네, 아까 보시죠. 제가 주차하고 들어오는 거 선배님 운전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네네. 오, 이거 전체적으로 그림이 좋은데요? 네. 아까 제 방송운보단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두 분이 지금 마음은 아직 정착 못했지만 이 가까운 미래가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 어머. 이게 딱 나왔습니다. 이 숯의 불이 있죠. 이게 열정이에요. 아, 숯불이군요. 숯불인데 꺼지지 않은 열정으로서 와. 우리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할 것이다. 오. 이게 남녀로 따지면 천생연분이거든요. 오, 진짜요? 결혼까지 해야 될 정도의 천생연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꺼지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유튜브를 열심히 키워갈 것이다. 근데 지금 선배님 가정에는 내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것저것 열심히 막 하고 있고 선배님이 이제 지지 않는 해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직 안 좋아요. 아... 마음 상태가 매니저분은 네.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내가 지금 맞는 건지 이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지 마 의기소침해지는 거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한다 잘한다 칭찬으로써 되게 잘해주셔서 네. 네. 포장 좋았고요. 지금 이제 4개월 되셨는데 네. 뭐 6개월 안에 뭐 하나 터뜨릴 수 있다. 네. 이분 없이는 나는 이제 못한다 할 정도의 환상의 호흡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카드. 아 여하튼 이제 큰 수술을 같이 매스 잡고 딱 이 카드네요. 해석 되셨나요? 같이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수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제가 이제 올해로 뭐 26년 차 네. 방송인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좀 어떨지 한번 그런 거 좀 새 안 얻고 제가 한번 이렇게 새를 줄 수 있는지 카드로 대지어 보겠습니다. 이건 또 그림이 약간 우울한데 이거? 우선 올해는 네. 재물은 마음을 비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실제로 올해 손해를 여기저기서 줘봤어요. 아, 지금 이런 상태신가요? 예쁜데요? 미인이 서 계신데 앉아 계신데 고독한 상황이죠. 울적하다. 내가 좀 재물 쪽으로 울적하다. 재물 쪽에서 돈이 안 나왔어요. 정확하시네요. 왜냐면 네. 돈을 안 번 건 아닌데 네. 되게 많이 나갔어요. 쌓이는 재물이 보이지가 없어요. 않아요. 맞아요. 재물 카드 보면은 그 재물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돈이 일체 없다. 지금 여기 카드에서 돈이 일체 없다. 이러기도 드문데. 네, 네? 보통 그래도 한 뭐 동전이라도 하나 나와. 동전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림에. 아, 지폐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은 지폐가 아니고. 네, 돌이에요? 요 주머니 있죠. 요만한 주머니가 내 금전이다. 그러니까 올해 따졌을 때 나한테 남는 건 요 그리고 꽃 한 송이 남는다. 그건 낭만적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네, 마음은 얻는다. 아니 진짜 가끔 지나간 일 생각하면 이런 마음. 울적해. 있었어요. 혼자서 맞아. 울적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태양은 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꺼지진 않는데 그냥 올 한 해가 활활은 아니다. 한 장 더 뽑아보십시오. 어? 이건 또 뭐야? 한 장 더 뽑아보십시오. 또 방향성 카드가 또 나왔는데 아니 이게 왜 자꾸 이기는지 예, 선배님이 계속 싸워야 돼요. 황소를 이기듯이 내가 요 재물이라는 것을 내가 방향을 잡아서 이겨야. 야 근데 이게 진짜 네. 이 방향성 카드는 네. 귀가 얇아요. 네. 이 사람 얘기하면 저거 들어주고 싶고 이 얘기 들으면 이거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 카드가 정확하게 뭔지 알겠어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큰 걸 하나 딱 물어서 그 아이 이게 선배님인 거예요. 이게 큰 무언가겠죠? 내가 언젠간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방향도 같이 잡아지는 게 아닌가. 어쩌면 제가 이 방향을 서서히 좀 잡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신 그 어릴 적 경험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사업도 한번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의 한 해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항상 뭘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방향이 네. 많이 나오시는구나. 그랬다가 작년 말에 크게 했던 그 부업을 없애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하자고 한 게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는 그래도 방송이니까 더 이상의 다른 부업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집을 부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모든 게 다 정확한데요. 네? 괜찮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송 선생님의 미래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용한 점집으로 가서 복제를 내고 저의 앞날을 정작 타로 마스터분들은 점술인에게 네. 미래를 여쭤보시고 미용사도 자기 머리 이렇게 염색 세치 못하죠. 감사드리고 내년 또 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 채널은 서경석 TV.